일단은 이제 시합 전에 아이언샷을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시청자분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. 일단 뭐 대회 전이나 그냥 뭐 평소에 훈련을 할 때도 저는 항상 프로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게 중심축이 잡힌 상태에서 이제 회전을 많이 좀 추구를 하시는 편이고 또 아이언을 칠 때 저는 항상 좀 머리에 중심축이 조금 고정이 좀 잘 됐을 때 공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서 항상 훈련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선수들이 뭔가 특별한 거를 더 만들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머리축 잡는 거라든지 다운스윙 때 순서 그 다음에 임팩트 이후에 클럽이 얼만큼 낮게 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현경이가 아이언 칠 때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한번 공을 치면서 좀 보도록 하자. 네. 대접하고 근데 스윙할 때 항상 프로님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좀 과한 연습을 좀 해야 돼. 아 맞아요.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와서 순서 잘 지키고 피니시까지 잘 잡는 것보다는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머리도 마찬가지고 머리가 움직이는 느낌보다는 확실하게 더 잡는다는 느낌이랑 그 다음에 내가 하체를 얼만큼 더 많이 써주느냐가 일단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과한 동작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. 어드레스 셋업을 해보면 백스윙을 한번 올라가 보자. 올라갔어 백스윙이. 그리고 다운스윙 내려올 때 스톱! 자 여기서 조금 더 앉아주세요. 자 여기서 턴이 돼볼게요. 자 턴이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그렇지. 그러니까 몸의 중심 자체를 많이 낮추려면 이제 말 그대로 골반을 낮게 유지해 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항상 프로님이 강조하지만 연습할 때 과하게 해야지 필드에서 그거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한번 모션 취하고 한번 공을 쳐보자. 똑같은 루틴으로. 네, 저도 제가 생각하는 좀 단점이 과감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물론 시합 때 좀 그 정도가 안 나오니까 훈련을 할 때 좀 과감하게 또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연습할 때 항상 프로님이 좀 느끼는 게 초반에 몸이 좀 덜 풀리기 전에는 그 동작이 안 나오다가 끝날 때 그 동작이 나오고 이거는 뭐 아마추어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라인을 추가해야 돼 시합 때. 근데 계속 몸의 동작을 좀 과하게 가져간다는 느낌을 가져가야지만 컨택할 때 힘이 좀 더 실리니까 백스윙 과하게 그렇지. 아까 전이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잖아. 네. 지금 뼈 소리 나는데요 골반에서. 야. 그래서 항상 중심축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온 힘을 다해서 친다는 느낌을 좀 가져가야 되니까 중심 잡고 자 눌러주세요. 그렇지. 자 지금 게 좀 힘이 실린 거야 확실하게. 확실히 처음 샷 했을 때보다는 좀 묵직하게 날아가는 건 있는 것 같아. 임팩트 들어갈 때도. 자 그러면은 머리축을 좀 잡기 위해서는 현경 프로만의 약간 팁? 뭐가 있을까? 이것도 물론 전 이제 프로님 제자니까 프로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방법인데 이제 스탠스 사이에 스틱 같은 거나 아니면 공을 이렇게 중앙에 두고 이 시선이 공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이제 스윙을 할 때 좀 그럴 때 머리가 좀 잘 잡히는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아마추어 분들도 따라서 하시면 되게 좋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보통 통 안에 들어가서 스윙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제가 클럽을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빼보면 현경 프로가 어드레스 한번 해볼게요. 어드레스? 네. 이렇게 양쪽에다가 클럽을 이렇게 놔두고 이 안에서 그냥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뭔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기분인데 살짝? 그러니까 이게 딱 통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? 굿샷.
네,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통 안에서 내가 공을 친다는 느낌을 찾아가야지만 그래도 몸의 중심축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거. 왜냐면 머리 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머리가 움직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머리가 안 움직일 수는 없어요. 근데 이 머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통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은 공을 치시기가 훨씬 좋다는 거죠.